아 캡틴 아메리카 그거 쓰고 먹방. 그 줘봐. 회장님 어서 오세요. 부모 없습니까 그거? 앉아합시다 여러분들. 네. 오늘 어린이날 특집이기 때문에. 네. 어린이날 특집이라서 어린이날은 약간 캡틴 아메리카로 변신하고 예, 좀 술을 먹도록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날 특집이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존나게 더럽다는데요? 누가요? 심장 누나가 그럼 환장합시다 여러분들. 오빠잇! 오빠잇! 아 근데 형님들 그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죠? 아 저는 쓰자마자 딱 느낌 왔거든요. 일본 배우분 중에서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봉준형 똑같이 생긴 배우가 있어요. 입술 두툼하고. 아니 몇 병 먹었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병 남았네. 세 병 남았는데? 어디? 1, 2, 3, 4. 아 조금 남았네 저거. 왜? 4병 남았네? 빡세? 4명밖에 안 먹었어 아직? 이래 씨발. 아우 씨. 미국 형님이 오시면 좋을 텐데 미국 형님이 이제 대회 피파 대회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좀 그렇지. 아니 근데 4병밖에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술이 취하냐. 아 나 진짜 피곤해서 그래요. 그렇지 맞지. 아 피곤할 때 뭐 모르겠다 진짜로. 아니 누나 언제 할 거야 진짜로? 6월달 5월달 빨리 날짜를 정해 누나 시간 날 때. 아 제가 그 뭐 회장님 인정하시면 제가 한두 병 정도 찰나하게 먹으려는데 저는 막 보자. 이번 주 일요일 날? 어? 이거 오늘 며칠인데? 오늘 무슨 요일인데? 금요일이 내일 모레인데? 이번 주 일요일 날? 오! 말 나온 김에 하자. 오! 해! 해! 그래 이번 주 일요일 날 해. 해. 너 질질 끌고 루즈하다. 오! 아 네. 그때 어버이날인데? 어 나 그때 컨텐츠 있는데? 아니 이왕 온 김에 그냥 어? 횃불도 단 김에 떼라고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인사드리고 하면 되죠. 아니 그거 온 김에 진짜로 잘 됐네. 오히려 좋네. 아이고 우리 또 100개 오 진짜 오신 김에 바로 그냥 추진력 있게 하면 되죠. 아 누구십니까 위에요. 아 우리 슈카 아이고 아 그럼 하나 그럼 일요일날 돼? 한잔하세요. 어어 일요일날? 잠시 이거 먹고 그래 일요일날 그러면 일요일날 가면 심장 누나랑 합동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대박인데. 일요일날 예, 심장 누나랑 합동 방송 하고 전화를 보라고. 아 근데 뭐 해야 되냐 근데. 어 왜? 아니 지금 봉준이 형 집인데. 뭔데? 어 또 있는데? 어? 왜? 뭐? 또 이거 방송 중인가? 뭐라고? 뭐? 아니 왜? 소유님? 아니 지금 일요일날 형님 그 형수님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세요? 소유님이 왜 니한테 전화를 해? 아 전화해봐. 아 나 전화 아니 왜? 전화해봐. 아니 왜? 친하지 나랑 소희랑 저랑 엄청 친해요. 여보세요? 아
호루야 그 옆에 좀 술 취한 형님이 너한테 할 말 있다 해가지고 좀 바꿔줄게. 소연이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아 저 누군지 아십니까? 공주님 아니세요? 아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소연이 네. 아 소연이 아 근데 좀 약간 좀 서운한 게 네. 어 원래 이제 저랑 이제 먼저 아시게 되셨는데 네? 저랑 원래 먼저 아시게 되셨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어 그쵸. 근데 이제 저랑은 안 친해지시고 왜 흥민이랑 친해지셨습니까? 아니 공주님이 되게 저를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불편해하는 건 없어요. 불편해하는 건 없는데 이제 외모가 워낙 이제 좋으시니까 이제 뛰어나시니까 제가 이제 또 그 아, 뭐야 이쁜 여자 이쁜 여자 앞에서는 말을 못 하거든요. 아, 예. 아 그래요? 예, 뭐 이제 일단 뭐 더 빠진 사람 막 일단 아, 진짜 예를 들어 뭐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예? 저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런 거 절대 뭐 예를 들어 뭐 심짱 누나 뭐 이런 사람들이랑은 말 진짜 존나 막 진짜 쌍욕까지 하면서 말을 잘하는데 예쁜 사람 앞에서는 네. 좀 말을 못 하거든요 진짜로. 아 근데 실례지만 네. 네. 아 제가 저희가 지금 방송 중인데 갑자기 흥민이한테 전화한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 아니 저희 둘이 이제 야방하는데. 아 잠깐만 둘이요? 네 저 동생이랑. 여동생 있어요. 20살. 한비 이제 BJ 그분도 BJ 이제 하고 이제. 아 근데 정말 죄송한데 저희도 둘인데. 아 죄송합니다. 서면에 계세요? 서면에 있어요. 아 그래요? 아 흥민이 네. 보고 이거 그 뭐야 좀 약간 같이 그 방송 같이 하자고 그 전화하신 거네요? 좀 도와달라고 전화했는데 방송 중이어가지고. 아 이거 제가 흥민이를 보낼게요. 예.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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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제가 흥민, 아니. 예? 아니, 흥민이 가면서 저도 같이 따라갈게. 아니, 장난이고. 아, 일단, 알겠습니다. 소연이 방송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야, 다음에, 다음에 봉준이 형이랑 2대2로 방송할래? 봉준님이랑? 봉준이 형이 너 의상 체크 겁나게 하죠. 소야 다음에 어떻게 나 면 좀 세워줘라. 어? 나 면 좀 한 번만 세워줘라. 잘 안 들려. 다음에 한번 같이 이렇게 방송할래? 기회 될 때? 소연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뭐 말 실수한 거 있으면은 다 장난이기 때문에 좀 네. 예, 알아주시고, 일단 들어가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예. 아니, 팩트, 46%째 진짜 지리네. 뭐? 아, 46% 하면 바로 그냥 패버리네, 그냥 사람을 그냥. 존나 세게 때리네 진짜. 아니 뭐 좋아하세요 형님? 어? 뭐 머릿속에 벌써 사귀고 있네 진짜. 때리고 그래요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페트럭이 어서오세요. 뭐 회장님 뭐라고요? 자 뭐 봉준아 닥치고 회장 부르라고. 밑으로 아 밑에 있어요? 나 예 8일날 못가. 아 화요일날 사무실 이사해야 돼. 아 그러면은 회장님! 회장 들어. 왜 뭘 들어? 뭐라 했어요? 뭐라 했는데? 잠깐 얼려도 되냐? 예. 예. 철박이가 무섭다. 무슨 말이야? 왜요? 왜 철구형님도 오세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죠? 병신 같은 새끼. 아니 왜 그래요? 아, 슘짱 누나가 오시니까, 슘짱 누나가 또, 그 시청자분들 이제, 그, 철박이 형님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아, 근데 존나 서운하다, 와. 왜? 왜? 아니, 저 사람 오늘, 원래라면 오늘 오기로 했었잖아. 근데, 오기로 했었는데, 지금 못 오는 이유가, 내가 240시간 중이니까 240시간 끝나고 오기로 했었잖아. 근데 슘짱 누나 온다고 하니까 초 온다고 하고 앉아있네. 와... 나도 그래요. 그래? 응. 뭘 화를 내고 있어 팩트인데 그게. 자꾸 사실만 얘기하면 자꾸 그 화를 내네.
그래, 맞아. 돼지 변상 보는 거랑 여자 보는 거랑 같냐 이러는데 이거 사실이잖아.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춘짱 누나랑 그 저거 뭐 저거 뭐야 저 사람 저 회장님이랑 저 사람 어 시간이 될 때 그때 합동 방송을 합시다. 아 같이 네. 셋이서 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 그렇게 합시다. 네. 그래서 눈 맞으면 어떡해? 어? 그래서 눈 맞으면 어떡해? 뭐 눈 맞으면 난 나야 좋은 거지 뭐. 형 봉투비도 나. 아 됐어. 형이 시간이 언제 되는데요? 예 따로 하라는데? 아 그래 그럼 일요일날 해? 어. 아니 근데 회장님은 웃긴 게 내가 뭐라 하는데? 바쁘다고 하는데 맨날 방송하고 있던데. 오씨 화력이 너무 세. 저 다음 주부터 됩니다. 화요일 날 이사 끝나고. 그럼 화요일 이후로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화요일 이후에 뭐라 하는데 인정이 뭔데? 그래 일요일 날은 그러면 따로 해서 해요. 아 그래 일요일 날 해. 그래 뭐 같이 할 필요가 뭐 있냐. 일요일 날 해. 그래 심장느라 할 얘기도 많아. 우결 우결입니까? 아 뭔 우결이야. 아 그냥 씨. 아 그냥 우결. 친한 사이기 때문에 그냥 그 뭐야 그냥 뭐 대패 하나 꽂고 그냥 술 먹방 하면 돼. 그냥 뭔 컨텐츠 뭐 다른 거 뭐 할 필요 있냐. 아니면 우결 안 되면 나는 패시라도 해. 아 안 해. 뭔 우결이야. 아니 우결 말고 나는 패사라니까. 아 우결 안 해. 우결 안 해. 나는 소호해가지고 해. 아 안 해. 안 해. 진짜. 아 진짜 우리 파하셨어요. 욕바싸 아 욕바싸님 왜 불러? 안 내가... 불러도 오실 수도 있어. 잘 안 돼 진짜로. 아 욕바싸님 왜 부르냐? 내가 있는데. 아니 그게 아. 뭐라고? 아 네. 아 나 진짜 드라마 너무 많이 봤네 진짜. 야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 형님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 뭐냐 층층거리는 거야 지금 딱 봐도. 춘장이나 좋아해 저 형님. 아니 막말로 형님들 남자가 뭐 어떤 남자가 어 여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럽니까. 마음이 있다는 거지. 그만큼 이제 기댈 만한 여자라는 뜻이죠. 어남봉이에요 어남봉.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 신장면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죠? 없네. 아 놀래라. 어? 남자친구 있어 저 누나. 아 저 지금 있으세요? 응. 아 진짜로? 와 아이고 우리 1열부터 동건이 게스트. 예 네, 100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세컨드 해. 세컨드 하면 되지. 아니 그냥 세컨드 해. 아 그냥 우결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느낌. 어떤 거? 저 누나랑 나랑은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동네에 누나, 동생 이런 사이야 진짜로. 둘 다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근데 칭찬되면서 챙길 건 다 챙겨줘. 그러다가 이제 누마잖아 콩까치. 아 좀 그만 좀 패라 좀 진짜! 사실 유포만 하면 진짜 계속 패네 진짜로다가. 아니 맞아요 원래 이제 동네에 친한 오빠 동생 사이 뭐 누나 동생 사이 종이 한 장만 탁 벗기면 그냥 바로 사귀 누마 좀 사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전우조 느낌이야. 전우조 진짜 여자인데 무슨 전우조 같은 여자 여성인데 그래도 전우조 같은 느낌이야. 어. 근데 뭐 어거지로 야 근데 출장 누나 생각을 내가 너무 많이 소연님 안 오신데 술만 먹으면 좀 그러지 좀 말아. 아니 술만 먹으면 그런 게 아니라 소연님 보고 싶어서 그렇지. 아니 술만 먹으면 흥민아 좀 누구든지 좀 데려와라. 어? 흥민아 너만 아니 저 누나가 뭐 지금 오든 일요일 나오든 토요일 나오든 상관이 없고 소연님 안 오신데? 어? 좀 데려와라 하는데 아니 그 술 먹었는데 여기 데려오면 어떻게 제가 그 감당합니까? 아니 근데 너 샤발 좀 약간 어이가 없는 게 너 뭐 소연님 좋아하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왜 소연님이 그 뭐야 여기 올 수도 있지 왜 계속 네가 뭐해 촬영을 지내 소유가 형님 이렇게 좀 형님 방송 나와가지고 불편하면 이제 뭐 왜 그래 우리 소 죽지마 우리 소 아 내가 취했다고
아하, 여러분들, 전 정말 말씀드리는데, 전 단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울지 죽지 마, 죽지 마. 안 취해요, 여러분들. 야, 그러면 우리가 서면 가자. 가자, 씨, 입 안 됐다. 아니, 이거 쓰고 가려고? 우리가 서면 가자, 씨, 입 안 됐다. 야, 이런, 아니, 근데 형님이, 형님, 가자. 형님도 친하지, 안 친하지 않나? 가자. 가자고, 서면 가자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어. 내가, 뭐지, 나랑 친한 것도 있는데, 봉준이 형도 친한데. 왜냐면 같이 봤거든요? 뭘 친해! 형님이 안 친해진 거지. 안 친해진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숙기가 없으니까 그렇지. 가자, 야, 형님아, 응? 가자. 가자고. 아, 이거 진짜 가요? 어. 아, 전화할까요? 간다 해. 전화했어. 아, 방풀 좀 하고, 진짜. 술 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야야 그만해. 야 그냥 센 척 해본 거. 그래 제 맹정신일 때 해야지. 왜냐면 내 성격 알면서 씨. 맞아 입방정만 맨날 또 맨날 흥민아 좀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막상 데리고 온다고 하면 안돼 안돼. 진짜로 막상 이렇게 아 형님 알겠습니다 진짜로 저 한번 연락해 볼게요. 아 하지마 맨날 입만. 자 일단은 일요일날 전우나가 온다고 했으니까 예, 합동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합동방송 해도 뭐 잔잔하게 할 거기 때문에 예, 컨텐츠 잡고 막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너무 이렇게 기대? 아니 뭐 하라 하지 마시고 그냥 약간 그치. 썰만 푸는 그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예. 토크방송으로 할 겁니다 토크방송. 예. 토크방송이 근데 솔직히 말해 제일 재밌어. 맞아. 썰 풀고 이런 거 재밌잖아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춥장 누나한테 할 얘기가 솔직히 좀 많긴 많아. 그러니까 뭐 쌓인 거? 아니 쌓인 건 없지. 그러면 춥장 누나 쌓인 건 없는데 이제 왜 일단은 뭐 우리끼리 좀 비밀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얘기해 주십니까? 어 당연하지. 오 뭐라고? 대충 해도 웃긴다 우리 왁구가. 빠쩍빡 특집입니까? 일단은 뭐 아 정말 일요일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일요일날 정말 재밌을 것 같고 일요일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도 또 누나가 또 고마운 게 240 소유님이 전화하라는데? 네, 지금 여기로 그러면 한번 아 그런 게 아니라 전화를 하라는데 소유님이 전화하라 했다는데? 아휴 이런 건 다 있네 그냥. 아니 그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냥 이렇게 한번 뭐 보고 싶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전화를 하라잖아. 아 또 그 핑계 대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 솔직하게. 아니 전화해라고 아. 했는지 물어봐. 야 또이야. 아. 미안하다 그 또 전화했다. 아니 해 어? 얘기해. 여보세요? 아 전화라며. 어? 전화라고 했다. 아니야? 에? 어그로야? 아니 또이야 너 봉준이 형이 좀 불편해? 아니 안 불편해. 그래? 그러니까 봉준이 형이랑 막 이렇게 좀 친해질 수 있었는데 봉준이 형이 그 철벽 쳤잖아. 어 그니까 봉준님이 되게 철벽 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 좀 친해지고 싶대 봉준이 형이. 아! 아 진짜? 아 근데 말을 되게 안 하시던데? 그거 왜 그러냐면 봉준이 형 원래 좀 이쁜 사람 앞에서는 좀 콤벌레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건데 너가 좀 이렇게 먼저 좀 이렇게 좀 해줘. 좀 친해지고 싶대. 알았어. 또야 그 뭐 하고 있는데 밖에서? 아 그냥 할 게 없어서 카페에 앉아 있어. 할 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뭐 술이라도 한잔 할까? 아 안 돼 동생 안 돼? 아직. 아 맞다 동생. 빠른이라 안 돼. 아 맞다 동생분 있지 참. 그러면 그럼 너만. 아니야. 아. 아 방송하고 아니지. 있는 거지 방송. 어? 방송하고 있는 거지. 아 지금 하고 있어. 아 그치 방송하고 있는 거지. 아 알겠어 또이야. 아 봉준이 형이 전화 좀 제발 좀 해봐라 해가지고 했어. 아 알았어. 아니 그 봉준이 형이랑 좀 얘기 좀 해볼래? 이 무슨 얘기? 아우 그냥 이렇게 몇 마디라도 좀 해줘라 제발. 아우 아 또이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 좀 해줘봐봐. 아 무슨 얘기? 아 봉준이야 얘기. 아 얘기. 어? 오늘 뭐 입었냐고 물어보시는데? 여보세요?
아, 소희야. 어. 아, 미안하다. 소희야, 오빠 전화해서 미안하다. 방송하고 있는데 미안해. 아, 아니야. 소희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오빠, 아니, 나중에 괜찮아. 또 연락할게. 아, 어, 알겠어. 어, 고맙다. 아. 어. 아니, 막장판 깔아주면 얘기도 한마디 못하네, 진짜로다가. 얘기를 해라고, 친해지라고 판 깔아줘도 얘기도 못하네, 진짜. 아, 근데 난 진짜. 소유가 엄청 착하네. 예, 아, 예쁜 여자들한테 말을 못하겠다. 그냥 난 진짜 심장 누나랑만 그냥 평생 말해야겠다. 진짜. 심장 누나한테는 진짜 할 말 못할 말 다 하거든? 난데, 아, 진짜 이쁜 여자들한테 말을 못하겠다. 아니, 진짜. 이래놓고 소개 좀 해달라고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진짜. 아, 진짜. 아, 답답하네, 진짜. 아유. 아니, 거의 그냥 이렇게, 어? 고기 다 구워가지고 입에 이렇게 딱 쑤셔 넣어줘야 되네, 진짜. 아유. 근데, 또, 그니까, 뭐, 형님이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네. 아유, 뭐, 다 친해지고 싶다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좀 약간 좀 그게 있어요. 어떤 거요? 좀,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을 아예 안 해요, 맞지? 낯가림이 심한 편이야. 낯가림이 존나 심해 내가 진짜로. 진짜 보기와는 다르게 낯가림이 엄청 심하고 좀 이렇게 친해져 저도 잘 말을 안 하지 방송 꺼지면. 그래서 방송 켜고 있어요. 방송 끄면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진짜 이제서야 좀 말하는데 예고편이 뭐야? 야 숙장님한테 전화해봐. 전화? 내 폰에 있어. 어디 있어요? 상이 폰. 상이 핸드폰 거기 있을 텐데. 내 폰 있는데. 아 여기 있네. 응, 거기. 아 근데 진짜 목소리 듣자마자 좀 많이 깬다. 소윤이 목소리 듣다가 아 진짜 너무 아줌마 같다. 좀 정신 좀 차리자. 그래 내가 다 오늘은 내가 많이 아낄게. 그래 일요일날 썰풀 게 너무 많잖아 우리는. 그래 일요일날 뒤질 준비해 그냥. 아 그래 배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아프리카 접을 생각하고. 아 하는데. 누나도 접을 생각해야지. 전 남자친구도 내가 다 아는데. 나 접을 생각 이미 하고 있어. 그래 뭐 일요일날 뒤가 앞으로 숫자고. 이제 너는 여자 못 만날 준비해. 여자 못 만나는 게 원래 못 만나. 누나는 이제 헤어질 준비해야지 차라리. 어 그건 괜찮아 뭐. 그래 일요일날 그럼 해파티 만나. 아 나 남친 재종이잖아. 나 또 그래. 헤어지면 또 다시 만나면 돼요. 아이고 헤어 지면 또 다시 만난다고. 아이고 얼굴 좀 생각해라. 장윤주 열대 맞은 사람아 진짜로. 어 얼굴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얘기를 해라 좀. 알겠냐? 아니 어제 그 뭐야 잘생긴 사람 만나니까 눈이 배는 게 없네. 야 이 새끼야! 끝났다. 예고편 끝났다. 예고편 끝났다. 어 좋다. 좋다 웃기네. 부들부들. 아 근데 보통 이제. 이제 화가 나면 이렇게 사투리 쓰시잖아. 대구 사투리 엄청 쓰시네. 어, 좋다. 니 디지 준비해라 임마 이러면서. 아, 어, 티저 잘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사투리 엄청 쓰시네. 야 이 새끼야! 티저 잘 뽑았네. 진짜 웃긴다. 아이고 아, 어? 고민가요님께서 아 우리 고민가요님이 또 100개 넣고 고맙습니다. 고민가요님 감사합니다.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한 잔 따를게요. 이렇게 털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지. 형님은 맞아요. 편한 사람 만나야 돼요. 말 한마디 못하고 쭈글쭈글 되면 그 뭐 진전이 없는데. 일요일 날 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이거 졌다. 근데 일요일 날 기대된다. 아니 그러면 몇 시에 저녁에? 저녁 그냥 아 뭐 다른 컨텐츠 없고 그냥 대패 삼겹살 그냥 대충 구웠다가 그냥 먹이면서 그냥. 술 먹방 하면 게임 끝나. 그게 제일 재밌어 진짜로. 왜냐면 우리는 이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못할 말들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썰전. 어, 그런 거를 이제 말하면 되지. 어. 안 그렇냐, 누나? 어, 못생겨가지고. 와. 어. 아프리카 썰전. 어, 그리고 이제 그 뭐야. 중요한 거는, 어, 아프리카 썰전. 괜찮지. 아프리카 썰전. 왜. 세아 형님한테? 아, 그거. 블랙 타임지. 그거 이번에 얘기하지 않았나? 그 철근이 방송에서. 아닌가? 아, 얘기했어? 아닌가? 모르겠어. 저도 안 봐가지고. 아, 이미 했어, 말했어? 했어. 아하. 아, 뭐, 그래?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그, 여러분들이 아는 거랑,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거랑, 똑같이 가요! 아, 진실 토크요. 진실 토크예요. 진실 토크. 아, 이건 장난이고, 이건 장난이고. 어. 장난이야, 장난. 아, 근데 내가 방송하느라고 내가 못 봤어. 아, 그거 봤어야 되는데. 솔직히 순짱 누나가 더 풀 게 많을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 또 아, 치카야. 치카야 누나가 또 백국에 너무 고맙습니다. 아, 우리 또 치카야 어서 와라. 우리 또 치카야 또 백국에 고맙다. 엄마! 아, 우리 또 치카야 또 백국에 고맙고. 아, 우리 서. 감사합니다, 백국에. 1년 안에 그냥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토크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저 데이트도 하고 해요, 그냥. 아, 뭔 데이트를 해, 좀.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진짜로. 좀 약간, 진짜 옛날에 그 친한 누나. 동네 그냥 누나. 동네 누나, 동네 동생 이런 사이야, 진짜. 그런. 무랄쇼를 보여주려니. 아니 뭐 친한 누나 동생. 아니 그래도 무라이쇼는 누구지? 아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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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 동생 동생에서 친한 사이라도 그래 그래 무라이쇼는 누구지? 근데 술 들어가면 또 모르죠. 술 들어가면 아 우리 무라리가 또 한 게 뭐였습니까? 아니 누나 무엔터 중에서 좀 보고 싶은 사람 있어 실제로? 어? 다 봤지? 보셨지 않나? 아, 다 못 봤지 실제로. 아 실제로? 응. 아예 못 봤어. 무엔터 사람 중에서 실제로 보고 싶은 사람 있어? 실제로 보고 싶은 사람 지금 그거 뭐라는데 봐봐. 없대요 없대요. 없대? 왜냐면 오로지 나만? 아이고 참. 그게 아니라 이제 한 분 그거 돼가지고 정지돼가지고. 욕바상님이랑 마인드가 딱 같네. 회장 정도는 돼야지. 어? 어이 갑자기 회장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회장 타령하고 앉아있네. 어? 갑자기 회장 타령하고. 나는 저, 솔직히 말해서 회장이 좀 잘생기긴 한 게. 아니 또라이님이 좀 기에 눌리실 것 같은데. 형님처럼 콩벌레 될 것 같은데 또라이님이. 대장님이 뭐 그런 성격인가. 일단 여러분들 5월 달에는 예, 좀 컨텐츠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요일 날 이제 슝짱 누나랑 이제 합동 방송하고. 형은 네. 상남자라서 여자한테 안 준다. 봉준이 형 똑같잖아. 아, 형님 진짜 씨발 진짜 지코 형님 방송 보고 나서 혼나 컨셉 이상하게 잡았네 진짜. 봉준이 형이랑 똑같은 말 하더라고. 아, 좀 봉준이 형도 이러거든요. 아까 포장마차에서 소주 혼자 먹는 거 봤냐고. 아 지코 형님 방송 보고 나서부터 계속 이상한 소리 하네. 진짜 미치겠네 진짜로. 진짜 미치겠네. 아니 5월 달에는 좀 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쿤척쇼 때 이제 쿤척쇼도 있고. 그거 언제예요? 5월 15일. 5월 15일. 그거 스승의 날이 아니네.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이야? 5월 15일 스승의 날 맞죠? 아 뭔 이원 통화해야 됐어. 아, 씨, 뭐야. 5월 15일날 콘척쇼가 스승의 날이야. 아, 씨. 5월은 좀 약간, 예, 차랄라한 좀 컨텐츠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스승의 날 때 철근이 찾아가야 되는데. 하하. 존나 긴다. 어, 이거 좀.
무슨 선생님한테 철근이 한번 찾아가야 돼. 저는 형님한테 그 카네이션 따로 근데 이제 철봉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좀 약간 보기 힘들죠. 철봉은 왜? 멀어서? 아니, 멀어서가 아니라 이제 막 서로 이간질이 너무 쩌니까 철봉은 이제 좀 보기 힘들죠. 뭐 스타 같은 콘텐츠 할 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실제로 만나가지고 합동 방송 하는 거. 예 회장님 예. 치킨이랑 치킨 부파? 뭐라고? 아 저 형이 자꾸 띄었어가지고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 아 안 띄었었네. 푸파자 안 돼요? 치킨 푸파? 아이고 우리 또 소유의 사슴님. 어? 아 열혈분이지. 어 열혈팬. 어 매니저 들어봐. 아 우리 소유 사슴. 아이고 우리 또 100개 끝날 감사합니다. 아 소유님 열혈분이시네. 아 왜 어머 죄송합니다. 예예예. 아, 나 칼빵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아, 제가 뭐, 다른 그, 그건 없어요. 아,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뭐, 솔직히 하죠? 말해서, 이제, 소유님, 이제, 그, 뭐야, 그,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일단, 죄송합니다. 아, 일단, 일단, 제가 뭐, 그건 없습니다. 진짜로. 아, 전 진짜 이제, 아, 저는 이제, 소유님만 이제, 부캐로 보는 게 아니라 아, 다른 아, 여자 부캐 여캠분들 다 부캐로 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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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 또 소유의 사슴이 또 100개 팬까지 너무 감사드리는데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정말로다가 예, 아 정말 아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예. 더러운 새끼라. 더러운 새끼라니 진짜 어우 진짜 누나 진짜 내가 진짜 이런 말은 좀 하기 그런데 여캠분들 다 즐겨찾긴 해도 누나는 즐겨찾기 안 돼 있어 진짜 어? 알지? 어? 왜 그러냐 좀 하면 되지. 아우 좀 해 좀 해서 봐요. 왜 그래. 아 난 진짜 그 아! 직접 검색하는구나. 아 나 그게 너무 싫어. 왜? 목소리가 어 여기서 막 이렇게 웅웅웅 거리잖아. 봉준이는 너무 못생겼어. 오 너무 싫어 진짜. 아니 양이은 아니에요? 아 근데 여기서 진짜 그거 뭐지? 웅얼웅얼 거리잖아. 웅얼웅얼. 아, 거북이 목소리 알죠? 거북이 목소리. 거북이 목소리가 뭐야 그게? 봉준이는 너무 못생겼어. 오우씨. 거북이 목소리, 거북이 목소리요. 진짜. 숫장 누나 목소리 거북이 목소리인데. 아, 뭔지 알죠, 여러분들. 예. 야, 이 새끼 할 때.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뭐라고 하셨지? 너 아니고 BJ들이 출차 다 했다고? 아. 다른 BJ들이 다 출차 해주셨대요.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네. 철고형이랑 세아님이랑 합동방송 했을 때 그거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이제 술 먹방을 이제 토크쇼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맞담 한번 피는 그런 컨텐츠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이 담배 끊었죠. 아 담배 끊었는데도 불 붙여주고 불 붙여주면서 맞담 한번 피는 예 그런 컨텐츠 예 한번 예, 그러면 존나 색다르죠. 아, 왜냐면 이제 예. 요새는 그 봉수님 말 이후로는 이렇게 예, 담배 피는 예, 사람이 없으니까 예, 여자분들 중에서 예 이제 맞담을 이제 하면서 예 한번 서로 이제 진도 깊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네. 근데 존나 그림 웃기겠다. 여기 이제 10년도 앉아 계시면 형님이 야! 불안 붙지 마라. 니 불안 붙지 마라! 아니 그거 하나도 안 똑같아. 이상해. 아 이런다니까. 아 진짜로? 실제로들은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제 숨짝 누나 이제 묘기로다가 이제 뭐 거북선이라든지 조폭만으로처럼 거북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무치라든지 이런 거 보여주면은 아, 시청자 한 2만 명 찍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뭐 거북선 이 아니 그래 여자한테 아니 그래 여자한테 아니 그래 여자한테 아니 누가 여자한테 도다치를 아니 까먹어 레전드다 우리 아 끝났구나. 아 또 사슴이 형님 감사합니다. 도다치 아 그러면 좀 레전드긴 하겠다. 레전드 찍긴 하겠다. 여자께 고맙습니다. 그런거지
아, 또 10개 또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10개 고맙습니다. 뭐야? 아, 18. 18, 18. 18, 18. 일요일 날 확실히 오시는 겁니까? 혼자 하니까 뭐 기다려 봐야지. 내일 모르니까 얼마 안 남았네. 오시면 재밌겠네요. 도나스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분 남았다고요? 한번 나오자. 둘이 한번 나오자. 모델에서 돼가지고 한번 나오자. 잘하게. 안 잘하게 한번 나오자. 오빠야 쩔었나? 무슨 뭐야 다 먹었어? 이거 두 병 남았네. 두 병 남았네. 두 병. 아 세 병 남았네. 왜 이렇게 더디냐? 이거 한번 가볼까? 오늘 18돼지 중계방에서 18돼지 몽준님 또 생일 감사드리고요. 아 세 병 남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남자는 한 말은 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 병 다 안 마실 때까지 방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여덟 병 좀 빡세긴 한데요. 예. 이거 뭔데요? 어우. 이거 뭐예요? 카스 이거는 비츠? 카스 비츠인데? 비트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뭐가 카스 달라요? 비트스인데 뭐가 달라요? 모르겠다 이거 한번 오 그립감 있다 이거 이게 뭐가 다른 거지? 아 그 뭐야 최근에 은호가 카톡이 왔는데 내가 딱 그 말 했습니다. 와 우리 또 소울 사슴이 형님 또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한잔 하겠습니다 형님. 와 우리 또 사슴이 형님 또 과일 100개 또 차랄라고요. 예. 아 백방 그냥 푹. 어 이거 어 대부 형님 오셨습니까? 어디 오 대부 형님 오랜만이십니다 형님. 어 대부 형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대부 형님 어서 오시고요. 자 일단 사슴이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무빠이. 어 그래 카톡이 왔는데. 콜라 너무 많이 먹네. 이상해요? 별로예요? 비츠 이거 별론가? 그, 아 뭐라고 왔는데? 아 은호가 뭐 잘 지내냐고 막 이렇게 카톡을 해가지고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다른 거 절대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복귀할 때 우리 무에터가 다 지원을 해줄 테니까 복귀만 하라고. 안 잊고 있다고 우리 모니터가 뭐라고 아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동이라고 아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하네 아 돌아오신다고 내가 뭔데? 내가 사장이다 이 새끼야. 아 은호님은 그럼 직책이 뭔데요? 어? 사원입니까? 어 은호 내가 사장이다 이 새끼야. 은호 오면은 컨텐츠 많아지죠. 예, 진짜로. 은호 기다려야죠. 은호 기다려가지고 예, 바로 감전도 초대해서 은호 방송으로다가 차라리 아이고 하자 또 하시죠. 아 우리 또 사슴님께서 또 1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예 우리 또 사슴님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00m 남았다고요? 아 근데 두부김치가 존나 맛있네. 아 이렇게 요리해서 먹으면은 진짜 좀 맛있네. 아 그래 그분 어디 가셨어요? 옛날에 그 매니저 여자 매니저 두부 누나. 두부 이제 결혼 준비하고 있지. 여 남자친구 그때 사귀시던 분. 아 근데 심장 누나 갑자기 내가 혼자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심장 누나 오기 좀 부르기 좀 그렇다. 왜? 내가 심장 누나한테 못할 말 할 말 다 했었네 생각해 보니까. 방송에서 다 얘기한다면서요 솔직하게. 왜 무슨 얘기를 했는데? 왜? 말 뭔데? 아니 뭐 고백 이런 건 아 절대 아닌데 아니 이거 좀 약간 좀 뭐라고 왜 전 그 좀 약간 그 아 고민을 좀
전우한테. 그러니까 이 연애에 있어서 고민들. 연애 고민들. 아, 연애 고민들을 전우한테 나와주고. 아, 전 약간 좀 창피하네, 그 생각해보니까. 왜 웃으시는데요? 좀 약간 그렇다.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난 진심이 물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뭐 심판이야. 갑자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 방송 못 하게 될 거야라고 그거를 생각해봤는데 아 그게 그거였구나. 아니 뭐. 썰 뭐 수위 맞춰갖고 뭐 얘기하면 되죠. 아니 수위가 떠나서 아 내가 너무 창피해서. 아니 뭐가 창피해요. 뭐 울었다 하면서요. 아이고 우리 또 소유의 사슴이 아이고 우리 또 사슴이 또 아 있네. 하자시죠.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사슴이 또 1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굿바이. 아 근데 삼겹살보다 두부김치가 더 맛있어. 두부김치가 더 맛있다. 아니 그런 게 난 궁금한데 봉준이 형의 약간 비밀. 나 비밀? 비밀 같은 거 그런 거 없나? 나 비밀 같은 거 없는데. 막 여자분이시니까 여자한테는 어떤 막 이런 얘기는 하는지 궁금하네. 똑같아.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못 보고 이제 그 하셨으니까 진짜 똑같아. 난 진짜 내가 좀 약간 자부하는 게 방송 껐을 때랑 방송 끝났을 때랑 똑같아. 그건 인정하지 않냐? 응? 수위가 좀 낮아지나? 방송 가면? 그쵸. 방송 끄면 그냥 와아아아아 야오 야씨 오늘 와우 야 알겠어. 나를 죽이신다. 아, 왜 그래요? 아니, 저 아닙니다. 사슴이 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방송 꺼지고 둘이 있을 때는 맨날이죠. 막 이렇게 막 감탄을 하시면 가서 형님 뭔데요? 뭔데요? 한 보면 이제 확 보면서 이제. 근데 뭐 이거는 뭐 봉준이 형뿐만 아니라 뭐 남자라면 다 그런 거니까. 뭐라고? 열혈 컷이요? 아우 열혈 컷. 아우 예 열혈 컷을 봤습니다. 누가? 사슴님이? 어? 소유의 사슴님이 물어보셨나요? 저요? 아우 저 열혈 컷 높습니다. 예. 오, 근데 많이 올랐네 되게. 두 배 오른 거 아니야? 응, 나 여러 컷 4만 개. 아, 사슴님이 회장님이세요? 소유방? 아, 진짜로? 아. 아, 한 잔 주십시오. 아, 예. 한 잔 주십시오. 뭐가 10등이야? 아, 서울방. 아, 그렇습니까? 아우, 좀, 그, 하지 마. 왜 그래? 오, 다 먹었네? 이건 독볶을까? 어? 이건 독볶을까? 아, 됐어, 됐어. 맛있다, 이거. 진짜 잘 됐다. 이런, 샤바이, 진짜.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아, 여자 보고 싶다. 아, 술 시작이네, 진짜. 술 먹으면 먹으면, 진짜. 그만 좀 해, 그냥. 아니, 뭐, 전화, 목소리랑 대화라도 나눠보라고 전화로 했는데도 못 하잖아요. 그거 누구야? 세 개 샀어. 어디? 아, 인간님 또, 저 세 개 두 개. 아, 오, 잠시만. 우리 달링은 뭐 하나? 어? 우리 달링 누군데? 그죠? 뭐? 우리 달링 누군데? 아빠. 하다하다 이제. 아유, 진짜. 나 아빠 너무 좋아해. 아유.
난 진짜 아빠, 엄마, 우리 동생 전부 다 한 명 더 있었지만 없어졌지만 내 전부야 진짜로. 한잔하자. 또 시작해서 술만 먹으면 미치겠네 진짜. 그만 이제 보내주라 그냥. 뭘? 뭐 한 명이 누군데? 나 철근 형 말한 건데 왜? 어디 갔는데? 여기 있는데. 어? 그 저 위에 계속. 인천에 갔잖아. 그래. 그래 원래 부산 살았잖아. 그래. 두 방이 또 생기지 감사합니다. 또 출근장 수리 세 개 감사하고요. 두 개 감사합니다.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호가든으로 한잔하시죠. 와 맥주 8병 빡세네. 아 맥주 8병 빡세. 아 샤발 오늘 드라마 보면서 울어야겠다. 아 진짜. 왜요 형님? 이거 다 먹고 방종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방종이 어딨어 지금 120시간 남았는데 진짜 소신이야 논리야 지금? 불란지의 부채질하기 지렸고 뭐 논리야 지금? 어? 아 나 진짜 씨 꼭할 거리나 먹어야지. 아 120시간 남았는데 아우. 아니 근데 뭐냐 진짜로